서울 전화 2128-8571번, 서울 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미숙 기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미숙 기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방배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호선 구반포역과 4호선 동작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반포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 동작역까지는 약 7분이면 도달 가능하고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서울 남부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시외로의 교통편도 우수합니다. 또한 방배동은 주변 법조타운과 관공서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한 직주근접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자, 이사님, 그 밖에 최근 서초구에 호재가 하나 더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5월에 개통된 서리풀 터널인데요. 서리풀 터널은 방배로 내방역 교차로에서 서초역 사거리 교차로를 연결해 방배동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권에 자리한 방배동이지만 도심에서는 갖추기 힘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서리풀공원과 우면산, 내봉지산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주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자연이 숨쉬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인프라 잘 돼 있고 여기에 녹지 공간도 풍부합니다. 거기에 또 교통에 교통을 더한 곳인데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개요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챙겨가 볼까요? 네, 9호선 구반포역에서 도보 약 4, 5분, 4호선 동작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용 17.05제곱미터, 실사용평수는 11평의 넓은 1.5룸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총 11층 중 10층에 위치하여 전망이 우수한 주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매매가는 3억 6,500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건물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건물 특징의 이 본 주택은 이게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2019년 5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고소득 직장인이 니즈에 맞춘 럭셔리한 주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층 중 10층에 위치하는 주택으로 뷰가 상당히 좋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전망이 좋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총 한 개동에 50세대로 이루어진 나만의 성에 사는 것과 같은 자부심을 세워주는 나만의 공간, 실평수 11평의 주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는 요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불편하지 않게 주방에 특히 신경을 썼는데요.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하여 식사와 여러 가지 검색을 하며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의류 건조기, 인덕션, 에어컨, 냉장고, 붙박이장 등 모두 빌트인으로 구성하여 없는 것 같은데 열어보면 모두가 갖춰져 몸만 들어오시면 바로 생활이 가능한 넓은 1.5룸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비주얼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뭐 외관부터 번쩍번쩍했죠. 심지어 복도까지 멋있습니다. 자, 내부까지 들어오신다면 더욱더 만족할 만한 곳인데요. 정말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11층 중에 10층까지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다는 점 아주 뷰가 좋습니다. 이런 점 꼭 좀 챙겨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떤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사님,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9호선 구반포역에서 도보 4, 5분 거리고요. 4호선 동작역에서 도보 7분의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서리풀 터널이 개통으로 교통 입지가 더욱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방배와 반포의 재건축 단지와 인접해 있어서요.
재건축 이주 수요와 주변 고소득 직장인의 임대 수요가 많고요. 국립현충원과 반포운동장이 가까이 있어 숲이 주는 혜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개발 호재로는요. 우리가 그 이미 인근에 재건축이 진행된 인근의 아파트 가격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당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반포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과 방배 재건축 단지가 인접해 있는데요. 반포는 평형대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이곳들이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되면 그 수요가 이주를 해올 것이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같이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삼성역 국제교류복합지구 대규모 개발로 밀려오는 수요와 정보사용지가 IT, 바이오, 금융 등 첨단 사업이 오피스 단지로 개발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 직장인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거주 환경도 상당히 우수한 곳입니다. 입지 한번 챙겨드렸죠. 일단은 뭐 더블 역세권을 자랑하고 있고 여기에 개발 호재들도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에 걸맞은 호재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뭐 교통 이미 좋은 데다가 교통 호재들도 더하고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드렸습니다만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사님 여기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뷰와 입지를 갖춘 저렴한 호텔식 주택의 가격은 3억 6,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전세 임대가는 3억 1,500만 원을 예상할 수 있고요.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는 5천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소득 직장인에 맞춘 소형 주택은 그리 많지가 않죠. 본 주택은 한마디로 럭셔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소득 직장인이 니즈에 맞춘 고급 주택으로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